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연안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물량장에 계류돼 있는 예인선과 부선들을 지네만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관할 수역으로 이전하는 거라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네 어민을 비롯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반발은 거셉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대교 인근 바다에 예인선과 건설선 등 13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계류지에 요금을 내고 육상에 주차장처럼 장기간 정박하는데 항로 침범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부산항 연안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물량장에 계류 중인 부선들을 진해 웅동 배후단지에 영길만 일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관할 수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일부만 이동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원장으로서 보상이 끝난 원장으로 폐쇄가 된 곳입니다. 소요될 척수만 한 30, 40척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창원시 또 어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계류지가 들어올 행정기관과 협의 없이 추진했고 특히 어민들의 어업활동 방해뿐 아니라 해양사고 위험성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요트 계류장에 들어서면은 많은 요트들이 출항으로 가면 항로가 좁은데 그 부선 계류장에 들어오면은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데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실제 계류지 맞은편으론 2020년까지 바다를 매립해 와성만 개발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 바닷길은 더욱 좁아집니다. 생활 쓰레기와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과 범죄 원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어선 통행 안전사고 발생과 미관 저해 등으로 창원시는 부산 항만공사에 반대 의견을 담아 공문을 보내며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 항만공사는 다음 달 업체를 선정하고 10월엔 완전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창원시 의회는 시의원 43명 전원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어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